공식 출범도 못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당 추천 조사위원이 내부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파견 공무원들을 독단적으로 철수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해수부 공무원이 조사위원들에 대한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한 달째 지연시켜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 사무실이 한창 일할 시간인데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 23일부터 파견 공무원 4명이 각 부처로 돌아가고 여당 측 민간 전문가 3명도 출근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온 조대환 부위원장이 조사위원 전체 회의의 합의를 뒤집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간 전문가 분들 7분만 남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위원장께서 직접 전화로 복귀 명령을 취소하거나 재파견 요청을 하셨고 월요일 날 정식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보다 더 황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7일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 17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 요청 공문과 관련 서류들을 왜 보내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조차 그쪽으로 안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네요. 예. 뭐 저희들은 못한 거죠. 그냥 청와대에서 임명 절차 뭐 검증 내지는 뭐 날짜를 못 잡은 거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죠. 상임위원단들도 굉장히 황당하셨겠어요. 그렇죠. 조사위원 17명이 모두 확정된 건 국회 여야의 추천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와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대법원 등은 각각 추천한 조사위원에 대한 인사 관련 서류들을 12월 30일까지 주무부처인 해수부로 모두 보냈습니다. 해수부가 이 서류들을 첨부한 임명 요청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보내면 청와대로 결재가 올라가는 절차였는데 무엇 때문인지 해수부가 이걸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당초 지난 1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대통령 임명장 수여가 한 달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도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고 있었던 당사자는 준비단에 파견됐다가 해수부로 돌아간 김남규 서기관. 임명 요청에 필요한 조사위원들의 인사 서류들까지 모조리 들고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해수부에서 하시는 일은 사실은 그 관련 서류들만 모아서 인사혁신처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 넘길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필요한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 세상 끝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러나 준비단 활동 초기에 1월 중순이면 대통령 임명장 수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던 사람은 바로 김남규 서기관이었습니다. 김 서기관을 해수부로 돌려보내 결과적으로 임명 절차 중단 사태를 빚은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통상 2주 안에 될 거라고 예상이 됐던 게 이거는 명백한 조상을 침해입니다. 불법이에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설립준비단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아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통합 전산망 접근 권한이 없어 대통령 임명 요청 공문을 작성할 수도 발송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직제나 예산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를 하려면 역시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무원 이름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설립준비 행위 자체가 지금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해수부가 조사위원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여당 측 조사위원들은 이를 빌미로 특별조사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는 등 조직적 발목잡기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세월호 조사위의 설립준비단은 아직
임명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없는 위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채 설치한 불법 유령 조직이므로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공식 출범도 못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특정 세력의 조직적 방해 행위로 휘청이는 사이 유가족들은 실종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한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면서 팽목항을 향해 닷새째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